아침 오시는 시간이 네. 상당하고 합격하고 아예예 정말 즐겨 오셨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유 아니 저희 대신 내가 잘해드릴게요. 이런 시간 내주신 게 저희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야 저희 뭐 두 시간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안 되지. 문진건 언제 올라간 거야 유튜브에? 응? 유튜브는 언제 올라가? 아 여기 나가고 나한테 올리지. 아 여기 탈때 나가면 다음에? 아유 그 내가 그 정도 센스는 있지. 에이 아니 저도 나가는 거면 저 한번 보려고 지나. 그러면 오늘 먼저 할까? 먼저 해버릴까? 나중에 저거 할 때 도움되게? 아유 안 됩니다. 아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. 저는 상관없는데 아 위에서 뭐라고 해요. 아니, 당연히 먼저 내가 본 방송 나간다며 하지. 알겠습니다. 박수 쳐? 네. 보겠습니다. 잘 가고 있는데요.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? 오, 저쪽 이제 왜, 왜, 어, 왜래, 왜래? 어, 어, 어. 야. 어, 저 차가. 여기 얼어 있었나요? 네, 약간 빙판길이 되어가지고 약간 무거운 상태. 아. 근데 블랙아이스인데 왜 브레이크를 안 잡죠?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미끄러지면 저절로 브레이크 발이 가게 돼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. 블랙아이스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은 운전 미숙으로 저 가드레일 저 드리바드 가서 핸들 틀었는지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지?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 사실인데 피해자 그니까 저 미끄러진 차량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다. 이란. 아이 누가 보면 졸음운전을 하죠. 아 브레이크대 고장 이제 이해됐어요. 아니 이거는 보세요. 당연히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되거든. 네네. 졸음운전 아니면은 여기서 미끄러지든 아니면은 여기 저 보세요. 저 틀잖아. 저 누가 보면 저 졸음운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졸음운전이라 하더라도 다시 핸들을 틀었어요. 그냥 들이받았으면 졸음운전이라 볼 텐데 다시 트는 걸 보면은 아 저거 이상하다 왜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나. 아 브레이크등이 고장. 예,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저기가 살짝 얼어 있으면은 그 살얼음 블랙아이스죠. 블랙아이스 미끄러져서 미끄러지니까 차가 밀려서 그래서 핸들 틀다가 그러면 여기 1차로 가고 있던 2차로 서로 저 방법이 없죠. 방법이 없죠. 저 어떻게 피하겠어요? 예. 경차잖아요. 보면 이게 바퀴가 딱 멈춘 게 보이더라고요. 살짝. 바퀴가? 예. 바퀴가 멈춘다. 네. 순간적으로. 저거는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, 근데 차가 찡 미끄러졌단 얘기예요. 요건 그럼 전형적인 그런 그 블랙아이스로 인한 그 사고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여기가 빙판이었다면, 빙판이고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게 맞다면, 그렇다면 저것은 안 보였는데 지금 여기 가로등 켜 있고요, 껌껌해서 저희가 얼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. 눈이 내려서 전체가 눈이 내려 미끄럽다든가. 또는 눈이 녹아서 전체가 빙판이라든가 그럼 알아서 기어갑니다. 천천히 갑니다.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. 정상적인데 그 1분만 얼어있다 그러면 저거는 좀 황당하죠. 그 순간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.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하고 얼음 있는 거하고 그게 구분이 안 가서 그래서 검은 살인자라는 거예요. 안 보여요. 그럼 도대체 블랙아이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? 눈이 안 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뭐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? 물기 많은 곳. 겨울에도 햇빛이 따뜻하면 낮에는 좀 땅이 녹잖아요. 그래서 아지랑이 비슷한 게 겨울에도 조금씩 나타날 수 있죠. 그리고 바닷가라든가 또는 강가라든가 그러면 이 수증기가 이렇게 가다가 그게 반대면 얼어붙는 거예요. 살짝 얼면서 그 습기가 그 뭐 무슨 먼지 이런 거랑 그리고 또 아스팔트 조금씩 홈이 있는데 거기에 물기가 다 빠졌는데 그 홈에는 물이 좀 남아있는데 고기에 또 얼음일 수도 있고요. 그럼 이 홈에 있는 게 미리 안 보이죠. 색깔도 똑같아갖고. 예, 그러면 이게 특정 장소에 또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조금 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뭐. 특정 장소라는 것은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곳. 그곳은 온도차가 있는 곳.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갑자기 응달진 곳. 거기는 얼음이 올 수 있죠. 다른 데는 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다른 질퍽질퍽해요. 근데 여기 싹 돌아가면 거기는 아직까지는 딱딱하게 땅이 그런 데 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여기 다 녹아있는데 돌았더니 그건 응달이더라. 거기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또 터널. 터널 안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죠. 비닐하우스 효과처럼 그 안에. 그런데 그 바깥에 터널에서 들어가기 입구라든가 나가자마자 거기는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는 얼음이 얼어 있을 수 있고요. 살얼음이.
그리고 또 떠 있는 곳. 떠 있는 게 교량이죠. 교량, 강, 바다. 거기는 습기가 항상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습기가 쭉 올라와 있다가 이런 도로는 지열에 의해서 좀 괜찮은데요. 지열에 의해서 좀 일찍부터 녹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교량 위는 붕 떠 있으니까 지열이 없어서 그 얼음이 녹지 않고 일반 아스팔트는 괜찮은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얼음이 살짝 얼어 있을 수 있죠. 내가 운전하다가 블랙아웃 시도를 그 만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오늘 사고 영상처럼 뭐 상대방이 미끄러져가지고 나한테 그 사고 난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요, 날벼락이죠. 예, 예. 그러면 저 차가 좀 이상한데 하는 이런 블랙아웃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그건 운이에요. 내가 좀 옆에 가는 차랑 좀 멀리 거리를 두고 가는데 그 차 미끄러지면 나는 저 왜 저래?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멈출 수 있는데 안전거리라는 것은 내 앞에 가는 차, 같은 차로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고요. 내 옆에 차는 나란히 갈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불과 좀 몇 메터, 한 20m 앞에 가던 차 갑자기 찡! 끌어줘서 내 앞으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? 이 사고랑 똑같은 거죠. 못 피해요. 운이 좋으면은 나는 피할 수 있고 운 나쁘면은 그 차에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. 그럼 그 변호사 말씀하신 블랙아이스라는 자체는 빙판길이기 때문에 일동안 전조 증상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거 다 조심하면은 고속도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400 몇십 킬로를 거의 어떻게 다 조심해서 가겠어요? 낮에 가면 괜찮아요. 낮에는 뭐가 있어요? 주로 아침 해 뜨기 전. 밤에는 방법이 없어요. 다만 전조등을 비췄을 때 뭔가 좀 더 반짝거린다. 일부분 반짝거리 저기는 반짝거리네? 반사되는 게 있네? 그럴 때 조심해야죠. 근데 그게 광범위하면 괜찮은데요. 1분만 돼 있으면, 예를 들어서, 크지도 않아요. 크지도 않고, 바퀴 한 칸 지나갈 정도 거기 싹 길게 고기만 블랙아웃 있으면은, 그건 미리 보이지도 않잖아요. 거기 밖에 지나가는 순간, 다른 차는 고기를 안 밟았고, 나는 우연히 거기를 밟았고, 블랙아웃이 광범위하면 그래도 내가 미리 조심할 수 있는데, 1부분에 있을 때는 정말 피하기 어렵죠. 그리고 또 코너 부분 딱 돌자마자 나타나니까, 라이트는 저쪽으로 비치고 딱 돌자마자 피하기 어렵죠. 그래서 커브길은 속도를 줄여야 돼요. 또 고개마루. 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. 특히 이런 겨울철이나 약간 눈이나 비가 왔다 그리고 녹았다. 그래도 이게 완전히 녹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길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눈비 내렸을 때는 다른 데는 녹은 것 같지만은 녹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에 젖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속도를 줄여야 돼요. 제일 중요한 건 느낌이 안 좋다. 속도 줄이는 게 첫째예요. 네. 아우. 끝.